뭐가 있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뭐야? 어, 왜 가벼워? 어, 연장. 아, 연장, 연장, 연장. 추 떨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올라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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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저게 뭐죠? 저는 지금 무코항 신협 본점 앞에, 신협 본점 앞에 서 있는데요. 저기 앞에 길 건너 그린피싱 낚시가게 가가지고 지렁이랑 채비 먼저 사도록 할게요. 어, 멍멍이다. 네, 일단 여기서 채비랑 지렁이랑 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는 무코항에 있는 해변에 있는 주차장 포인트인데, 지금 이곳은 어디냐? 무코항 여객선 터미널이네요. 일로 가는 게 맞나? 아, 연장. 가면서 한번 쓱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 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단 화장실 먼저 들렸다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보이는 대로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코 여객선 터미널, 바닷가 옆으로 한번 쓱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닷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옆에들은 전부 낚싯배들이네요. 낚싯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간혹 보면은 요 배 사이사이로 예, 낚시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저 같은 긴 무게를 가진 사람은 이런 데서 낚시하기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예, 저는 저기가 대게타운 같은데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 오늘의 포인트 목적지가 나오니까 얼른 서둘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찻길 쪽으로 다시 나왔는데요. 이 안쪽으로 보니까 엄청 큰 화로센터가 있네요. 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고 싶지만 일단 갈 길이 머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 또 개다. 어, 이 동네 개가 많네요. 어, 저기 바다 낚시라고 낚시가게가 또 있는데요. 아, 괜히 멀리서 샀나봐요. 예, 저기서 샀걸. 여기가 훨씬 가깝구만. 예, 택시 타고 괜히 멀리서 내린 것 같아요. 엔장아. 오, 여기 낚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기도 괜찮은 포인트 같아요. 내양 쪽에서 낚시할 거면 여기도 괜찮은 포인트 같습니다. 일단 슥 가서 한번 볼게요. 오,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엄마야,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다시피 낚시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어, 연장, 괜히 저기까지 가지 말고 저도 여기서 할까요? 어, 씨, 땡기네. 오, 봐요, 물고기들. 엄마야, 이 안에도 바글바글해요 지금. 지금 여기 포인트는 공용주차장이 있고 수산물 직매장이 있네요. 네, 여기 바로 화장실도 있어서 여기서 낚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킵해놓도록 할게요. 네, 거의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죠? 앞에 무코 수변공원. 네, 저는 여기 수변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어? 고양이다! 네, 수변공원 옆에 주차장 포인트에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요. 일단 낚시를 하기 전에 큰 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빨간 등대가 있는 무코항 큰 방파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느낌이 안 좋아요. 저기가 입구 같은데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리로 가는 거 맞나? 아닌가? 잘못 왔나? 아, 연장 맞아. 저도 여기 처음 와갖고 잘 몰라요. 연장, 만약에 여기 길이 아니면 그냥 여기 위에 올라가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씨. 아, 연장 맞아. 아,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죠? 여기 무코항의 큰 방파제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게 생겼네요. 예, 길도 완전히 좁고 온통 테트라로 덮여 있어요. 예, 들어가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예, 어쩐지 유튜브에 보니까 무코항 큰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일단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무코항의 작은 방파제도 못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코항 작은 방파제는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해경이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왼쪽은 수변공원이고 예, 문어조형물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바다입니다. 오,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거 던졌어요. 여기서 원투 던져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얼른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쭉 저기 앞에 안 보이는 데까지 지금 주차장 포인트인데, 아, 엔장 막상 와보니까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밑걸림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주차장 포인트 앞에도 서울낚시라고 낚시가게가 하나 있네요. 아, 엔장 그리고 아, 약간 똥망각인데 여기 테트라보다 더 잘 걸릴 것 같은데. 아, 연장 어떡하죠? 처음 포인트로 그냥 갈까? 아이씨, 꾸졌는데? 지금 이 해변 주차장을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다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아니면 거기까지 가볼까? 아이, 근데 빨리 포인트를 잡아야지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상당히 꾸져 보여요. 예, 밑에 테트라보다 더 잘 걸리게 생겼죠? 아, 미치겠네. 여기 약간 괜히 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조금만 더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이곳이 밑걸림이 제일 덜할 것 같아요, 들어올릴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1차 베이스 캠프를 차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시렵니까? 불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저는 오늘 무코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야낙을 해볼 건데 처음 와보는 포인트라서 이것저것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암튼 지금 시간은 7시 11분인데요. 내일 아침 7시까지 때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딱 봐도 돌이 많아가지고 밑걸림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일단 와봤으니까 신명나게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질은 없는데 밑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밑걸림 없이 올리기는 했는데 복불복인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오,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오, 강력한 입질이 한번 왔습니다. 오, 고기는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뭐가 있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뭐야? 어, 왜 가벼워? 어, 연장. 아, 연장, 연장, 연장. 추 떨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올라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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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 저게 뭐죠? 여러분, 도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횃불지치네요. 어, 이거 제주도에서 한번 잡았었는데 여기서도 올라오네요. 아, 첫수로, 아, 대박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에, 사이즈가 작으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엄마 데리고 오거라. 쏙 꺼지거라. 야!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보시다시피 뒤에 가로등도 있고 여기 공간도 넓어갖고 야낙을 하기는 아주 좋은데, 여기 지금 밑걸림이 조금 있고 입질이 빨리빨리 안 와가지고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저쪽 북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어다랑으로 한번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낚시의 명소 어다랑에 도착을 했는데요. 무코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흰 등대가 있는 작은 방파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던지자마자 입질이 있었어요.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어, 뭐가 있긴 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젠장, 새끼 도다리 같은데. 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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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걸리지 마라. 으쌰. 예상대로 깻잎만한 도다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윗입술에 제대로 후킹이 됐는데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지렁이가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아, 큰일 났네. 괜히 여기서 낚시하는 바람에 잔잔바리들한테 지렁이 다 뺏겼어요. 아, 여기 지금 낚시가게 문 연 데도 없을 텐데. 큰일 난대요. 어다랑의 입질이 그지 같아갖고 제일 처음 봤던 무코항 내항의 부두가 쪽에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곳에 장어 정도는 거뜬히 올라올 줄 알고 던져놨는데 꼼짝도 안 해요. 어이, 연장할 씨. 아이, 땡땡구리. 처음에 쥐치 잡았던 포인트로 다시 가야지 될 것 같아요.
된장 맞을. 으이씨. 아, 이런 개똥 같은. 어떻게 애장어 한 마리가 안 올라오냐, 어? 아, 미치겠네. 오늘 야낙은 완전히 에바 참치 꽁치 오젓다리 뒤젓다리 개나리 씨빠빠예요. 완전히 똥망했다는 소리죠. 예라이씨, 될 대로 되라이씨. 아쌰.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다시 어다랑으로 가갖고 그냥 잔잔발이라도 잡아보려고요. 어? 뭐야? 어, 지렁이 갈아주려고 올렸는데 뭐 하나 잡혀있네요? 깜깜해갖고 뭔지 모르겠어요? 와, 우럭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예쁘게 생겼죠? 한 15cm? 15cm는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다랑 큰방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잔잔바리 깔깔이들이나 잡으면서 아침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코항 주차장 포인트는 물속에 채비 먹는 귀신이 사나봐요. 제가 남은 채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하다가는 아침까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해 뜨는 것도 보고 아침까지 잔잔바리 잡으면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좀만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습니다. 하늘이 약간 시푸르 딩딩해졌죠? 보이시죠? 네, 날 샜습니다. 날 샜어. 입질은 계속 있는데 주둥이가 개미 똥구멍만 한가 봐요. 물질을 못하네요. 연장 맞을. 와, 그림이에요, 그림. 완전히 달력 그림 같죠? 네, 그리고 날이 흐려서 아쉽게도 해 뜨는 거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잡히든가 말든가예요.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잡혀도 테트라가 요따구로 생겨서 끌어올리지도 못해요. 야이씨, 맘대로 해라 이제. 에이, 모르겠다 이씨. 와, 하늘이 시뻘개졌어요. 이런 시뻘갱이 어다랑 앞바다를 피로 물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질. 오, 입질. 아이씨, 어떡하지? 입질 왔어요. 아, 올리지도 못하는데. 아, 연장. 오오오. 조심스럽게 한번 걷어볼게요. 으쌰. 제발. 제발 걸리지 말고. 아이씨, 대. 지렁이만 뜯어먹고 쳤어요. 아이, 미치겠네. 살짝 입질. 까딱까딱, 톡톡톡. 까딱까딱, 톡톡톡. 오오오오. 입질이죠, 입질. 아샤. 아이, 없네. 연장. 아이, 뭐지? 어다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닌데 특이하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저쪽 끝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항이랑 조금 다른 것이 작은 방파제가 큰 방파제랑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항 쪽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아 보이고 군데군데 수초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던져보니까 여기 도다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항 쪽을 보시면 예, 테트라가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예, 보이시죠? 내려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오늘 야낙은 포인트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막 덤비는 바람에 개똥망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무쿠항하고 어다랑 포인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다람쥐.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